오늘은 시들은 토마토를 가지고 스크램블을 해서 먹겠습니다. 토마토는 이렇게 썰어졌고요. 달걀을 이제 양념을 해주겠습니다. 치킨 스톡을 좀 넣어주겠습니다. 자, 일회용 숟가락으로 한 숟갈. 연두는 두 숟갈 넣어주겠습니다. 간이 맞기 때문에 이제 소금은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. 후추도 넣어주겠습니다. 후추도 넣어주고 파도 넣어주겠습니다. 불을 켜준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둘러주겠습니다. 올리브 오일을 둘러주고 토마토를 넣어주겠습니다. 소금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. 여기다가 버터도 좀 넣어주겠습니다. 이제 토마토가 충분히 볶아졌으면 계란을 넣겠습니다. 토마토 스크램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여기에 파슬리 가루를 뿌려주면은 아주 멋스러운데요. 저는 파슬리 가루가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.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. 토마토가 맛이 없어서 이렇게 안 먹어졌는데 이렇게 달걀하고 같이 섞어서 볶아서 먹으니까 좀 먹을 만하네요. 계란은 이렇게 부드럽고 이 토마토는 설컹설컹하니 이렇게 달걀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. 덮밥으로 담았습니다. 자작김치, 열무김치 국물인데요, 아주. 개운합니다. 훅 익어가지고 맛있습니다.
이렇게 해서 오늘은 토마토 에그 스크램블로 아주 맛있게 뚝딱 잘 먹었습니다.